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 소통을 위한 영등포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12일 신길 근린공원에서 열린 이날 체육대회에는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과 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기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 대표의 선서 낭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경기에 앞서 시각장애인들이 준비한 댄스 스포츠 무대가 펼쳐져 함께 화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군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세상과 더욱 소통하며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